셋. 아씨 미친.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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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너 배틀을 주최하고 있는 비코올 테너스. 어디 보고 얘기하신 거지 지금? 아 여기 보고 얘기해. 네, 비코올 테너스입니다. 네, 한 명씩 소개할까요? 네, 저는 비코올 테너스의 리더를 맡고 있는 스트리트 댄서 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네, 비코올 테너스에서 팝핑하고 있는 아이언 베어 김철우입니다. 예. 네, 저는 비코올 테너스에서 춤을 추고 있는 댄서 위자드고 라인업 왁킹 사이드의 DJ로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저는 비코올 댄서스에서 힙합하고 있는 코키라고 합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비코올 댄서스의 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코올 댄서스의 마리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코올 댄서스의 어린 남자 이미지 프레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콜 댄서스 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콜 댄서스 키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요청도 많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 거랑 이 안에 내부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좀 대중분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비코올 댄서스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코올 댄서스란 무엇이고 어쩌다가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비코올 댄서스란 광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모여서 네. 춤을 추는 어떤 예술 집단이다. 네. 예. 예술가가 모여 있는 집단이다. 예. 맞아요. 문화예술을 중점으로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예, 이런 여러 댄서들이 모인 팀입니다. 저 그 빅 근데 이거는 약간 오피셜하게 말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천, 로로, 맥이, 아이언베어, 제이문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위자드, 마리드, 키키, 짐, 프레쉬, 코키 여섯 명 이런 제자였는데 이제 다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같은 팀이 된 거를 어디서 말한 적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간 열심히 하고 있는 팀입니다. 와우. 와.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다들 기분이 매끄럽다. 있으세요? 기분이 있으세요? 기분이 있으세요? 10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분이 있으세요? 기분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있으세요? 없었다? 기분이 없어요. 아, 있었는데? 있었는데? 아,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19살 때 쌤들 만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딱 12월 30일에 지금 녹화 중인데, 이게 지금 제가 29. 내년에 이제 30에서 지금 거의 그 10대, 20대, 30대까지 이렇게 같이 비콜 댄서스를 제 인생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10년이라는 게 되게 길기도 한데 조금 같이 지내면서 좀 이런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좀 빠르게 지나간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혜인이가 말한 대로 우리가 저번 주에 또 스키장을 몇몇 멤버들끼리 갔잖아요. 근데 이 10년 동안 같이 한 동료가 있다라는 게 진짜 그 친근감이 너무 다르고 꺼낼 수 있는 추억이 너무 많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이제 뭐 혜인이나 이렇게 우리 멤버들 보면은 너무 지금 멋있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했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하고 그 고생을 다 봐왔으니까 너무 또 뿌듯하고 진짜 축하해 줄 수 있고 뭐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느껴지는 좀 소중한 10년이지 않을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 보면서 말 잘하신다. 맞아. 인터뷰를 꽤 야 받아쳐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끊기잖아. 말 잘하세요.
근데 여기서 좀 웃고 넘어가자면 좀 같이 있을 땐 좀 질려. 아무래도. 근데 행사장에서 만나면 신기해. 좋아. 너무 반가워. 행사장 너무 반가워. 하이고. 10주년이 돼서 뭐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역할에서 뭐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걸 서로 응원하고 뭐 별로 화가 나지도 않고 이제 서로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외로 저희가 10주년이 돼가지고 사실상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0주년 파티를 열어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파티를 열면은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일하는 건 저희일 것 같아서 아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못하게 됐다는 그런 여담.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빅골 댄서스의 배틀 라인업. 이게 질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라인업을 하게 된 이유나 아니면 라인업에서 각자 맡고 있는 포지션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송은쌤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아 사실 연습을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질문이 우리가 뭔가 이 인터뷰를 사실 이 인터뷰는 되게 많이 해서 맞아 너무 지겨운 맞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론적으로 그래 이유는 패스하자. 그렇죠 그렇죠.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는 많이 아실 것 같아.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면 이제 전 인터뷰 영상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인터뷰 많이 우리 이렇게 관심 이렇게 있었지. 네. 그러면은 이걸 얘기합시다. 각자 포지션 맡고 있는 포지션. 뭐 우선 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헤더는 어찌됐든 로로와 맥이가 거의 라인업의 헤더를 맡고 있는 것 같고 저랑 뭐 프레쉬와 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힙합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아이언베어가 팝핑 사이드를 도맡아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자드, 키키, 그다음 마리드, 그 짐은 이제 빅골 와커스 남은 와커 친구들끼리 와킹 사이드를 이제 전담을 하고 있고 원래 저희가 많이 없었을 때는 제가 조명도 하고 기획도 하고 멋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다행히도 능력자들도 많이 생기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돈만 잘 생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저희 팀의 니즈를 뭔가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는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좀 우선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이 속해 있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이제 광주를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과정을 함께 하지는 못하고 이제 라인업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게스트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특히 워킹 게스트들을 조금 많이 케어를 하고 또 이제 저는 또 참가자로서 또 열심히 참가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도 있어요. 혜인이가 참가를 너무 진심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어땠어? 이번에 행사 어땠어? 참가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위자드와 아이언베어와 오천이 거의 이제 섭외 담당을 하고 섭외와 게스트 케어 네. 그리고 이제 코키 어떻게 보면은 빅골 댄서스 안에 있는 유일한 번역이 가능한 사람. 네. 코키가 이제 그런 쪽을 담당해주고 있고. 뭔가 이제 여덟 번, 아홉 번째가 되다 보니까 다 한 번씩은 해본. 그죠. 뭐든 해본. 어디 위치에 가나 뭐 예를 들어서 음향에 문제가 생겨 그럼 바로 달려가고. 그죠. 조명에 문제가 생겨 달려가고. 행사하기 이전에 모든 사운드 체크는 이 친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카톡이 오죠. 이제 형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면 근데 아무리 체크해도 그 모든 사람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힘들죠. 항상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라인업을 하면서 저는 참가 조수를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사실 좀 힘들어요.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이거를 이제 행사 전에 준비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데 이제 뭐 그거는 엑셀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오케이지만 그 당일날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당일날 이제 사람들 오시면은 이름부터 물어보고 어찌고 저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잘 수월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덜 힘들게 할 수 있을까를 진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는 명확한 해답을 찾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도 힘들 것이다. 네. 최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원래 수경이랑 같이 뭔가 기획하는데 분담을 했다면은 세븐 시점부터는 완전히 홍보, 뭐 SNS 관리, 유튜브 그거에 많이 매진을 하게 됐어요. 많은 시간 쏟고 있어요. 포스터 만드시고 영상 만드시고 네. 저희 릴스 엄청난 조회수에 네. 1등 공신 네. 영상 다 이제 금손입니다. 올리시고 아, 우리 다 댄서분들 때문에 많이 보는 거긴 한데 똥컴으로 열심히 하시는 네, 똥컴으로 조선컴 조선컴 키스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제 유튜브를 편집자 옆에서 같이 필요한 홍보물들을 만드는데 지금 그런 포지션으로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예전에 지금도 뭐 합의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어찌 됐든 동생들이니까 이 선생님들이 이거를 기획을 하고 판을 벌리고 다 같이 고민은 하지만 이걸 부담을 같이 나누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솔직히 더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막 몇백만 원씩 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위자드가 좀 결과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좀 자신도 이렇게 도와서 할 수 있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 했어가지고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시즌 끝나고 혜인이가 울었어. 왜지? 나도 같이 할 수 있는데 맞아. 근데 왜냐면 또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광주 있는 사람도 얼마나 고생한지 아니까 마음으로 이제 저는 좀 도움이 조금 더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약간 조금 약간 죄송함도 있었고 위자드 이렇게 했다는 걸 듣고 아, 더 미안해지는 거지 나 누나한테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라인업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죠. 내가 왜 광주인지 끝까지 광주에서 할 건지 이거를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광주에서 할 건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우선은 저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에서도 해볼까 중간에 몇 번 시즌에서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광주에서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숙박을 한다든지 약간 추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를 좀 많이 나가본 댄서들은 그냥 나가서 배틀을 참가하고 뭐 워크숍을 듣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가서 같이 댄서들하고 어울려보고 시간도 뭐 보내보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한국 안에 있는 댄서들이 좀 간접적으로 이거를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러게 되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대해 추억이 많아져서 라인업이 조금 더 사람들 기억에 많이 남게 되는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기로에 있다? 광주시에서 보면 안 되는 갑자기 코드로 갑자기 돈 주면은 이거 벤츠 바꿔? 근데 솔직히 악바리로 왔다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곧 괜찮아질 것 같은 뭔가 그런 희망도 있었지만 자꾸 안 되니까 바로 막혀지니까 악바리로 뭔가 여기까지 온 느낌? 인 것 같아. 그냥 요즘에 이제 여기까지 와서 드는 생각은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는 조금 빅골 댄서스의 라인업 약간 이랬으면 이제는 뭔가 이제 광주 하면은 이제 제일 생각이 나는 뭔가 키워드가 라인업이 되지 않았나 해서 빅골 댄서스가 뭐 어디서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빅골 댄서스가 광주에서 주최하는 라인업이 뭔가 하나의 그 뭔가 키워드가 된 느낌이라서 광주라는 그 이름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에는 조금 저희도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왜 막 광주에서 무조건 열어야 해까지는 아니었지만 열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뭔가 광주에서 여는 거 아니면 의미가 사실 없어져 버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에서 여는 게 아닐까요? 또 문화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 저희가 또 살려야죠. 왜 그걸 우리가 살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춤이라는 직업을 시작해서 너무 어렵고 미래도 안 그려지고 이제 돈도 못 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제자들이나 동생들한테 계속 같이 그만 안 두고 하기 위해서 해온 게 컸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해온 게 컸지만 쉽지 않다. 그쵸. 막상 이제 10년이 돼보니 쉽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을 다 바꾸기에는 쉽지 않지만 잘했다. 고생했다. 잘하고 있다. 자, 다음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라인업에서 각자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코키 혹시 왠지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까지 통역을... 케어하면서 통역할 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 번역자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지우 형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거라서 지우 형이 일본 게스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한테 일본어로 설명하고 게스트한테 한국말을 하고 네, 약간 이런 약간 오차가 생겼었던 재밌는 이야기. 저희가 피곤해서 그런가 같은 차에 타고 있다가 그냥 평상시대로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지우기가 저에게 일본말을 하게 됐는데 뭘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일본말을 왜 하는 거야? 한 3초 뒤에 모두가 자각한 네, 그런 원래는 상황. 완벽한데 네? 원래는 완벽한데 네 다음 원래는 완벽한데 퍼포먼스 영상을 제가 찍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호진이 형 저디쇼 영상이었는데 뭐 카메라 한지 굳이다? 카메라 한지 굳이다고 이렇게 받으셨어요? 지금 보는 카메라고요? 지금도 굳이세요? 지금 보는 카메라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밀려났어요 제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팬캠을 찍고 있는 거예요. 본인 행사인데 본인 자리가 네. 이제 밀려났구나. 제 자리가 이제 유시상 발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었는데요. 아, 너무 먼데 그렇게까지 먼지 몰랐죠. 그럴 줄 알았으면 저 대포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찍었는데 대포 카메라 그게 안 돼가지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찍을게요. 참고 가져서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허설 때 창윤이 자리를 다 마킹을 맞아. 하고 진짜 아, 라인업 끝나자마자 다 우르르 퍼포먼스 행사장 갔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우리 KBS가 생중계를 하기로 했었어. 근데 창윤이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창윤이한테 나오라 한 거야. 아니 제 카메라가 자꾸 걸린다고 이제 거기를 치워달라. 근데 그게 뭐 미리 오랫동안 상의한 게 아니라 약간 그 유튜브 그 생중계가 약간 그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게 된 컨텐츠가 컨텐츠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창윤이가 우리가 주최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주세요. 아, 한번 울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창윤이가 마음이 약해서 인프제예요? 네. 아, 네 하고 치워버린 거지. 치우고 그 뒤로 이제 마음 아파. 아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알았고 나는 이제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잘 씻겠습니다. 저는 그 길가에 차를 버려본 적이 있어요. 도로가에다가 문 열어놓고 어쩌다가 야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에피소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위글스 아저씨를 이제 곧 워크샵이어가지고 내가 워크샵 장소까지 데리러 네. 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워크샵을 하는 장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어떤 음향적인 문제가 해가지고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로로님이 이제 수경이가 있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너무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네. 10분 전에 음향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 이제 문 열어놓고 바로 수경이랑 이제 번갈아 가며 이제 마주쳐서 지나가면서 차키를 주면서 터치를 한 거죠. 수경아 빨리 미국사 아저씨 데리고 와 하고 저는 올라가고 수경이가 그래 알았어 하고 왔는데 저 수경 씨가
그냥 도로 한복판에 문이 열려 있는 제 차를 네, 발견하고 그게 저 뭐야 이런 거지. 뒤에 이제 택시나 이런 것들이 다 빵빵거리고 있고. 아이고, 네. 썰이 있어서 절 위험했지만 안전히 잘 넘어갔다. 그때가 갑자기 비 왔었던 날. 맞아요, 비 왔어요. 갑자기 비가 오게 돼서. 네, 아무튼 저는 한 게 있긴 한데 저번 시즌에 라인업을 3일 동안 진행하면서 첫 번째 날에는 중지부를 하고 두 번째 날에 이제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파티가 저희가 회의를 11명이서 모여서 한 번을 한 적이 없어요, 파티를. 그냥 파티하자 재밌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파티 담당을 어쩌다 보니 맡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일날에 이제 그 두 번째 날에 행사가 끝나고 파티 장소로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한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그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르코 혼자 큰 데서 조명 만져보고 이거 여기로 옮길까? 하고 옮겨보고 막 한 다음에 괜찮으려나? 했는데 웬걸 9시 시작하자마자 한 200명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좋은 노래와 술과 바닥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미친 듯이 노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파티 분위기가 되게 재밌었죠. 좋았죠. 미쳤죠. 파티가 진짜 짱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라인업 끝나고 나서의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약간의 뭐라 해야 되지? 마음 고생? 마음 고생이라면 좀 이상하다. BGM 깔아서 마음 고생? 라인업 계정이 있는데 사실 엄청 오래됐거든요. 우리가 그걸 한지 그 계정이 있는지가 사실 2016년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이잖아 그렇죠. 6년? 거의 팔로워가 2,000명 3,00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났는데 이번에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이 아마 4.6만 정도 되는데 그게 진짜 1만씩 늘어날 때마다 너무 무서워. 왜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담감? 부담감이. 예, 뭘 더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다 올렸거든요. 냅다? 우리 다 공유하자 했는데 이게 점점 팔로워가 많아지고 보시는 분들이 뭔가 기준치가 높아진다 해야 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결과물을 올려야 될 것 같고 게시물도 그냥 막 올리고 싶은데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마음고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우리 영상이 막 1,000만 조회수 나올 때? 그럴 때가 제일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좋죠. 너무 무서워. 아, 그래서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고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다. 그렇지. 댄서 분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왜냐면 또 그 조회수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치. 네. 또 실제로 봤을 때 그 다른 바이브가 있는데 네, 그 네. 영상으로만의 그 조회수만으로 이제 다른 영향이 되진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어떤 의미가 개인적으로 가장 커요? 아,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는 우리 댄서들이 알려지는 거. 특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댄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댄서가 진짜 춤을 잘 춘 댄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댄서들이 이 계정을 통해서 알려졌을 때 그게 이제 좀 뭐 밍이나 히든이 이랬을 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도 잘하고 원래도 유명한데 더 뭔가 바이럴이 많이 됐을 때 그때는 이게 좋은 역할을 하겠다 생각하고 기분이 좋았고 그런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죠. 맞아. 네, 나만의 에피소드. 개 좋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슬프고 좀 약간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세븐 때 저희가 한번 일정이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이 정말 마음이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뭔가
슬픈 하루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면서 나는 기분이 좋을 것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첫째 날 행사가 끝난 뒤풀이 자리에서 이제 갑자기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점점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고 결국 다음 날 그 대슬픈 그 회의를 통해서 행사까지 취소가 돼버리는 그 때였었어가지고 그때 진짜 마음이 뭔가 되게 엄청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기뻐야 하는 날인데 전혀 기뻐할 수 없는 날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이 저뿐만 아니고 모두가 진짜 다 그랬을 거여서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그때 행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잘 마무리돼가지고 그게 그래도 제일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잊었던 기억이 다시 진짜. 생각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힘들어. 왜냐면 우리가 사실 5 때 진짜 잘 됐다 해야 되나? 주목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이틀로 하고 그쵸 우리가 이틀 했었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게 우리한테 너무 큰 힘듦이었어. 왜냐면 이제 잘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되면서 무빙업도 폐업할 뻔할 정도로 위험했고 그리고 겨우 6를 진행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했는데 3 때 그게 터지니까 진짜 아, 안 될 놈들은 끝까지 안 되는구나. 맞아.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게 또 연달아서 그래가지고. 연달아서 그러니까 진짜 안 될 놈.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 하지만 다음 다시 열었을 때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았다. 그쵸, 그쵸. 조회수가 날. 다시 살렸다. 살렸다. 조회수.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조회수니요. 이상해. 이거 안. 조회수. 또 웃긴 이야기인데 알아 내 행사야 하면은 이제 애들... 아니 오빠는 너무 자주 와가지고 그때 됐어야 돼 할 말 없어요 봤는데 내가 그걸 말렸으면 말려 내 시켜 멋지다 멋져